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목 바꾼데 김진태 의원, 오세훈 전 시장, 황교안 전 총리. 황교안 총리가 예. 됩니다. 오세훈한테 가지 않겠네. 야, 이 예측 틀림내 이민 간다네. 아, 지금 이 자유한국당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공개해야지. 예방 차원이 되면 봐야죠. 실제적인 효과가 전혀 생길 것이 없.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. 공개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냐는 거예요. 그런 범죄자를 왜 우리가 보호해야 되냐고. 이마에다가 성범죄자 딱. 아, 형님 그 얘기는